엑셀 데이터 분석 아홉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매출 기여 제품을 알수 있는 ABC 분석이라는 주제로 같이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피벗 테이블을 활용해서 누계 비율을 구하는 내용을 함께 살펴볼 거고요. 이렇게 구해진 누계 비율을 이용해서 콤보 차트를 만들고 이 콤보 차트 안에서 우리가 A, B, C라고 하는 그런 분석 방법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해요. 먼저 피벗 테이블을 활용한 매출 누계 비율 생성하는 방법 중에 ABC 분석이라는 걸 해본다고 했죠. ABC 분석은 파레토 분석이라고도 한대요. 대상을 A, B, C 그룹으로 나누어서 분석하는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A 그룹은 60에서 80%, 60에서 70% 정도까지를 A 그룹으로, 그러니까 보통 상위 70%, B 그룹은 그걸까지 포함하는 상위 90% 내외, 나머지 이제 C 그룹이 전체 나머지 범위, 예를 들어서 전체 상위 70%까지 나머지 한 10%에서 20% 그리고 나머지 10%. 자, 이 정도로 그래서 이제 계속 줄여가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매출 누계 비율을 우리는 생성해 볼 거지만 이번 예제는 매출액뿐만 아니라 뭐 재고 관리를 한다거나 고객 관리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다방면의 이 ABC 분석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주어진 예제를 가지고 피벗 테이블 만들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피벗 테이블은 우리 삽입에 가시면 표 그룹의 피벗 테이블을 이용해서 만드실 수 있고요. 앞에서도 한번 만들어 보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현재 선택된 셀 범위의 위아래 오른쪽 왼쪽 오른쪽으로 자동으로 범위가 확장되어서 표 또는 범위로 들어가는 거 확인되실 거고요. 새 워크시트에다가 확인만 누르시면 새로운 워크시트에 이렇게 피벗 테이블이 생성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생성된 피벗 테이블의 행렬 또는 값 필터로 어떤 것들을 넣을 건지 한번 살펴볼 건데요. 먼저 기본적으로 제품명에 대한 판매액에 대해 분석, 제품명별 판매액의 합계를 구하는 피벗 테이블을 한번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명을 행 레이블로 판매액을 값 레이블에 끌어넣어 주시면 제품명별 합계 간단하게 피벗 테이블이 생성되는 걸볼수 있고요. 여기에 구해진 제품명에 대한 판매액의 분석이 합계가 구해졌으면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거는 어떤 거예요? 그 제품명이 판매 순위가 높은 것부터 낮은 것들로 분류를 해서 ABC 분석을 할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정렬 방법이 바로 판매 순위가 높은 것부터 낮은 순위로 정렬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우리 결과를 내림차순으로 하는 방법은 정렬의 내림차순 뭐 이런 방법도 있고요. 또는 데이터 탭에 가시면 내림차순하는 방법도 있고 또는 홈 탭에서 뭐 여러 가지 내림차순하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내림차순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다음은 지금 주어진 판매액을 하나 더 값에 넣어주시면 판매액2라고 생길 거예요. 자, 이렇게 끌어다 넣는 방법 외에는 또 어떤 방법도 있냐면 피벗 테이블 분석 탭에 가시면 필드 항목이라고 해서 계산 필드로 추가하는 방법도 있어요. 새로운 여기에 이름을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한번 넣어볼까요? 판매액 비율이었나요? 아까 우리 판매액 비율 이렇게 넣으면 사실은 판매액 비율의 합계 이렇게 생기기 때문에 판매액 2 있으니까 판매액 3뭐 이렇게 넣어볼까요? 자, 여튼 판매액 3라고 해서 이렇게 추가를 하시는데 그냥 추가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다 이렇게 판매액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추가를 하시면 이렇게 새로운 필드가 하나 생긴 걸볼수 있거든요. 여기 3. 그러면서 거기 여기로 들어와요. 여기다가 우리가 예를 들어 뭐 판매액 비율 뭐 이런 식으로 넣으시면 판매액 비율이 생성될 수 있어요. 자, 이제 방법은 이런 방법들도 있더라. 여기는 이제 기존에 있으니까 버릴게요. 이렇게 새로 필드를 추가하는 방법도 있고, 기존에 있는 걸 그냥 가져다 쓰는 방법도 있고, 자, 이 중에서 판매 비율로 구하는 방법은 오른쪽 버튼 값 표시 형식의 누계 비율, 지금 판매액의 누적 비율을 구해서 한번 구해 주시면 당연히 제품명별, 그죠? 기준 필드는 제품명별 계산 누계 비율.
판매액수의 누계비율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이제 아래에서부터 판매액을 비율로 누계라는 거죠. 얘는 전체 10%, 18%, 26% 계속 위에 걸 누적해서 아래로 가기 때문에 요거 갖고 차트를 그리면 어떻게 나올 건지 한번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여기에서는 간단하게 주어진 판매액을 내림차순 정렬한 후에 그 판매액을 하나 더 끌어다 넣고 판매액 2를 만드는 방법, 그리고 판매액 2를 가지고 가 표시 형식을 누계 비율로 누적되는 비율로 추가를 해주시면 판매액 2에 대한 제품명별 누계액 그 비율을 이렇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누계 비율도 들어가고 실제 판매액도 들어가는 이중축 혼합형에 우리가 보통 이제 혼합형 또는 뭐 여기서는 콤보 차트 버전마다 이름은 좀 다르지만 축이 양쪽으로 서로 다른 값을 갖기 때문에 축을 분리하고 그리고 각각을 모두 표현할 같은 영역에 표현할 수 있는 이런 차트로 한번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어진 데이터 영역의 범위가 셀 포인터가 들어가 있기만 하면 되고요. 삽입에 가시면 이렇게 이중축 콤보 차트 종류 중에서 축을 두 개로 쓰는 묶은 세로 막대형과 꺾은 선형의 보조축을 갖는 이중축 차트를 하나 추가해 주시면 되고, 영역이 좀 좁기 때문에 영역을 좀 넓게 한번 펼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내가 원하는 차트 영역을 뭐 다른 영역에 잡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출력 형태처럼 이렇게 넓게 잡으려면 어떻게 넓게? 이렇게 넓게 잡으려면 좀더 많은 영역을 쓰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영역별로 콤보 또는 이중축 혼합 차트를 만드셨다면 여기에 값을 표시해서 이 값이 어느 정도 비율에 포함되는지를 확인하셔야 되기 때문에 자, 요거 한번 우리가 표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다 클릭하시고 가표시 레이블을 추가하시면 가표시가 돼요. 너무 작아서 표시가 잘 되지 않으니까요. 제가 영역을 조금 더 확장시켜서 더 크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많이 넓은가요? 네, 오, 굉장히 잘 보이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전체 중에 몇 퍼센트에 해당되는지 우리가 필요한 거기 때문에 전체의 몇 퍼센트에 이게 들어가는지 수치만 좀 보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주어진 ABC 분석이라고 하면 실제 우리가 전체 영역 중에서 그림이 아니고 네. 자, 전체 영역 중에서 사각형을 이용해서 한번 제가 표시해 볼게요. 전체의 60에서 70%를 포함하면 60은 적어도 넘어야 되니까 60, 70 사이가 요쯤 되는 것 같아요. 자, 요기쯤이 A그룹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도형 채우기는 없애고 테두리 선은 좀 이렇게 굵게 표시해서 여기까지가 A그룹입니다. 라고 한번 표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그룹 이렇게 차트에 붙여놨더니 차트 모양처럼 들어가서 너무 작네요. 제가 좀만 크게 여기다 써볼게요. A 그룹이라고 이렇게 한번 써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A 그룹은 전체의 한 60에서 70% 사이가 A 그룹입니다라고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동일하게 요두 개를 같이 이용해서 이것도 좀 굵게 할까요? 너무 가늘어서 화면에 표시가 나지 않네요. 자, 이렇게 좀 굵게 표현해서 A그룹과 A그룹이 여기까지입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복사를 하려고 하는데 복사가 잘안 되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B그룹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80에서 90% 사이니까 여기 정도면 87%니까요. 80에서 94 여기까지가 이제 B그룹으로 정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C그룹이라고 하면 나머지 10%, 요 면적은 좀 넓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90%에서 100% 사이인 요 10%가 마지막 C그룹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C그룹이 되겠고요. 자, 요거를 뭐 표시하기 위해서 조금 이걸 좀 이동한다고 방향키를 눌렀더니 그렇게 됐군요. 자, 그래서 여기 A그룹, 그리고 옆에다가 B그룹, C그룹도 이렇게 한번 표시해 볼까요? 네.
잠깐 떨어뜨려서 자, 요거는 지금 전체 맨 왼 상위 60%에 해당되는 우리 지금 퍼센트로 요 누계 비율을 가지고 퍼센트로 표시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B그룹이 되겠고요. 그리고 요 마지막 10% 정도를 보통은 C그룹으로 나누는 그래서 요게 이제 어느 정도 분포를 하는지 뭐 예를 들어서 제품들이 많은지 적은지 그러니까 어느 영역으로 A, B, C그룹을 나눌 수 있는지를 판독해서 우리가 판매 그 되는 뭐 증상이 건전하다 또는 너무 불량하다 뭐 이런 것들을 판독할 수 있는 게 A, B, C 그룹이에요. 그래서 전체 여기는 판매 예, 그룹이 어디에 A 그룹에 포함된 것들은 좀 판매율이 높은 것들이고요. B 그룹은 분발해 주세요. C 그룹은 더 분발해 주세요. 그죠? 여기 중간 정도 뭐 이 정도는 괜찮긴 하지만 그래도 좀 분발해 주세요. C 그룹은 낙지 점수에 가깝습니다. 더 열심히 해주세요. 뭐 이런 식의 A, B, C 그룹에 어느 그룹에 그 제품들이 들어가는지 또는 뭐 어느 그룹에 뭐 그 판매율이 들어가는지 아니면은 뭐 달성률이 들어가는지 이런 것들을 판독해서 A, B, C 그룹을 나누는 이러한 분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 레이블 추가해서 그 데이터 레이블은 어느 그룹에 A 그룹, B 그룹, C 그룹을 나누기 위한 기준점을 표시하기 위해서 누계 비율을 구해봤고요. 누적 비율 이렇게 표시했고 거기에 따라서 판매액과 판매액의 누계 비율의 그 ABC 분석 구간을 선정을 했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매출 기여 제품을 알 수 있는 ABC 분석. 어디가 매출 기여도가 이렇게 A 그룹에 있는 애들이 매출 기여도가 높습니다. C 그룹에 들어가 있는 제품들은 매출 기여도가 낮습니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다는 거죠. 피벗 테이블을 활용한 누계도 한번 구해봤고 콤보 차트를 만들어서 예, 두 개의 축을 같이 쓰는 이러한 차트 형태로 분석하는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